얘들아, 지금 헬스 끝나고 너네 설마 일반식 먹니? 근손실나게 일반식 먹지 말고 이렇게 닭가슴살 단백질 챙겨 먹어라. Oh, what are you talking about, man? 일단 뭐 그 말이 아니라 유튜브 하면서 요즘 뭐 4월까지 라이브도 막혀 있고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사실 좋진 않아. 그래서 나는 좀 뭐 가끔 두렵다. 근데 성공할 사람은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두려움이야. 그래서 이왕 닭가슴살 먹는 김에 오늘 진짜 두려움 부셔버리는 데서 먹어보자. 야, 가자 얘들아. 렛츠고. 오늘 아까도 말했듯이 근손실 방지로 이제 닭가슴살 계란 갖고 왔는데, 일단 근손실만 방지하는 게 아니라 용기 손실도 방지해야 돼서 여기 이제 폐건물에 왔다. 보이지? 솔직히 나 어두운 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공할 사람은 진짜 용기를 잃어버리면 안 돼. 용기가 손실되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안에 가서 올 건데, 와, 씨. 이거 뭐냐, 진짜로. 거짓말 안 치고. 여기가 되게 오래 전부터, 한 3년 전부터인가? 공사를 안 하는데, 현관에 소문에 뭐 사람이 죽었다, 뭐 이런 소문이 있어. 근데 뭐, 아, 괜찮아. 들어가 보자. 일단 가자. 가서 이거 닭가슴살하고 계란 먹고 팔굽혀펴기 20개만 하고 나올게. 근손실 방지를 위해서. 일단 들어가 보자. Let's get it. 와, 얘들아 보이냐? 존나 칠흑 같은 어둠이다. 와, 야, 초점도 안 맞아. 야, 존나 무서워. 저기 어떻게, 씨. 미쳤다. 내가 이걸 왜 했지? 와. 성공한 남자도 무서움은 느낀다. 근데 너네들 위해서, 씨발 누구 있지, 개새끼야. 지랄하고 자빠졌네. 나오기. 일단 여기가 제일 큰 곳인 것 같은데, 일단 여기다가 카메라를 좀 박아놓자. 저기 저 안에 누구 있나? 먹자 일단. 아씨, 운동하지 지금 한 시간 지나가지고 근손실 오겠네. 이걸 빨리 먹는 거 아니야? 원래 빨리 먹어. 아씨. 아. 야, 진짜 분위기 뒤져. 진짜로. 여기 봐봐. 아무것도 없어. 아. 아, 먹네. 얘들아, 성공하자. 2020년에는 일단 진짜 두려움이 없어야 돼. 와,
Nope. 아, 얘들아. 지금 어둡고 무서운 것보다 더 두려운 게 있어. 너무 뻑뻑해서 목이 너무 맨다. 그래도 너네들한테 두려움 극복 방법을 보여줘야 되니까 하자. 마지막 조각이다. 뒤집게. 공포 없다. 공포 없다. 공포 없다. 공포 없다. 아, 뭔 소리야? 들었어? 그 소리 나지 않았어? 아, 다 못한다. 공포 없다. 공포 없다. 공포 없다. 아, 축축발. 진짜 꼴렸어. 음식 못 치우겠다. 아,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소리 났다니까 얘들아. 뭐니? 씨발 좀 됐다. 씨발.